아, 미친 것 같다. 나는 지금 배남에 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 제주에서 완도, 완도에서 강진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완도에 도착하자마자 버스 시간표가 꼬여버렸다. 뭐지 이게? 저 강진 가는 버스표 살라고. 어디요? 강진이요. 강진 1시 50분. 1시 50분. 완도에 발이 묶이게 생겼다. 아씨, 강진 가는 거 왜 이렇게 빡세냐?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려면 지금 내가 해남을 가야 돼. 해남을 가서 강진을 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도에서 해남 가는 차 끊었습니다. 너무나 띠용스러운데. 이 여행의 변수란. 강진까지 그나마 빠르게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해남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발이 묶여버린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프리미엄 버스는 경유를 하지 않는다. 3시간의 존버 끝에 강진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후문. 우와, 드디어 도착했다 강진. 맙소사. 버스가 한번 선택 잘못했을 땐 되게 포기하고 싶었는데 절절포의 정신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도착하면 장땡이니까 뭐. 여씨. 야, 그 와중에 포켓몬 아이스크림 뭔데? 별의 별게 다 나오네. 아무튼 오늘 여기서 하루 묵을 생각인데 문제는 제가 아직 숙소를 예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뭐 보이는 모텔이든 뭐 식객이든 보이면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강진의 첫인상은 컴팩트한 소도시였다. 약간 좀 특이한 게 간판이 되게 깔끔하네. 뭔가 간판 정비를 싹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근데 평일이라 그런가 관광객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로컬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길 가다가 좀 깔끔해 보이고 해가지고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박 되는지. 여차저차 적당한 호텔도 찾았고 이제 맛집 추천을 좀 받을까 하는데 혹시 이 근처에 맛집 같은 거 있어요? 뭐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뭐 맛집. 강진에 한정식이 있네요. 내가 혼자서 가면 쉬니까. 한정식이요? 2인분부터 되는 그런 거예요? 아니, 4인, 4명. 아, 4명이요? 아, 한상차림. 아... 4명. 현지인마저 난감해하는 혼밥 추천. 일단 짐 풀고 본격적인 동네 구경을 하러 가봅니다. 먼 길 왔다 진짜. 아무튼 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강진 5대 테마거리? 라는 게 있어서 거기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찍기 좋은 그런 뭐 시기 같은데 가보도록 합시다. 숙소에서 걸어서 5분. 뭔가 익숙한 광경이 눈에 띈다. 잠시만. 저 카페 유물이 여기 있네. 어? 작은 소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약간 추억 파리하기 좋은 카페들이 많다는 거야. 아무튼 지금 온 거 같은데 5대 거리 5대 특화 거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쭉 코스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극장통길 해가지고 간판 이렇게 있고 약간 목조가 있는 게 일본 분위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깔끔하게 잘 정비를 한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렇게 조명 있는 거 봐서는 밤에 오면 더 이쁠 것 같다. 나중에 밤에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쁠 것 같다. 아, 그리고 여기 공용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주차 걱정은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강진 책방. 아, 이거 되게 유명하다는데. 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강진읍 상가에서 3만원 이상 쇼핑하기. 뭐 이런 이벤트도 하고 있네. 그 제로페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기 그 제로페이 어플 안에 부산의 동백점 같이 여기도 지역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면 10% 할인해서 쇼핑이나 음식이나 뭐 멋있갱이를 많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강진 사랑 상품권 해가지고 충전한 상태입니다. 당기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통기한이 어떻게 돼요? 4월에서 5일이요. 5일이요? 네. 4월에서 5일. 아. 네, 택배배송도 다 되는 것들이라서. 아, 네네네. 되게 귀엽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에 얼마일까요? 23,000원. 23,000원이요. 네. 이거는 우리 밀과 이거 강진에서 나는 쌀 퀴리로 만들어진 빵이거든요. 그럼 이
이렇게 해서 두 개. 큰 걸로 두 개. 네, 큰 걸로 두 개 주세요. 이거 한번 먹여봐야겠다. 네. 근데 이거 책방 언제 생긴 거예요? 2020년 3월 16일 날 오픈했어요. 코로나.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냥 그때 생각하는 것 같아. 야, 시장 구경은 못 참지. 되게 깔끔하게 돼 있네. 사실 이 시장에 온 이유는 맛있는 빵집을 추천받아서 왔는데요. 뭔가 여기 좀 맛있어 보이는데? 시장에 이런 곳이 있냐?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야, 뭐가 많네. 맛있겠다. 저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나가요? 휘낭시의 종류가 인기는 제일 많고요. 네네. 조금은 얼그레이 찬 거 하나 주세요. 아, 이 빵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꼽으라면 말이죠. 이렇게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얼그레이 한 사발이 할 수 있는 곳, 여기는 강진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어디서 못 본다고. 강진에서만 볼 수 있는 거라고. 재래시장 뷰를 마음껏 즐기는 연서씨.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 가지 고민이 점점 커져가는데, 저녁밥을 어디서 해결하느냐? 였다. 당연히 혼밥 하려는 생각으로 왔는데 기본 반찬이 이렇게 나오는 전라도에서 혼자 밥 먹는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짓이었다. 누나를 한 100번쯤 굴린 나는 용기를 내어 사장님께 다가가 보는데, 네, 뭐 혼자라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밥이랑 초무침 이런 거, 제철 그런 음식 좋아하시면. 네. 이거 이제 6시 그 클로즈 하셨나 봐요. 네네네. 뭐 하세요? 저 집으로 바로 가야 돼가지고. 아, 제 뭐 있으세요 일이? 네. 아, 진짜? 여행 오셨어요? 네. 아, 근데 혼밥하기에 너무 여기 열악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제가 밥 친구를 구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 가족 일이 있어가지고. 아, 가족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 여기 친구 약속 있다고 해서. 아, 진짜요? 아, 왜 가족 바쁘신데? 아, 알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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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패. 아하, 밥 친구 구하기 실패. 큰일 났네. 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씁쓸하다. 난 나름 용기를 내서 얘기했는데 너무나 슬픈가. 그래도 죽지 말란 법은 없는지 조금 떨어진 곳에 혼수라는 곳을 찾게 되었고요. 네 돈이랑 갔구만. 그곳에서 하루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고된 하루를 보냈으니 술 한 사발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와인 서버 있네. 멋있겠다. 국적이 다양하네. 중국도 있고, 카키프사 있고, 일본 것도 있고. 아침부터 고된 하루를 보낸 연설씨. 푸짐한 안주를 친구 삼아 열심히 혼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완벽하네. 야, 이거지 이거. 와. 애써 말은 완벽하다 하지만 뭔가 허전하다. 이제 특이하네. 7시 전에 오면 준다고.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친구한테 전화도 돌려봤건만 이날따라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나의 첫 강진 여행이 끝나나 싶었다. 아니, 저 여기서 만날 줄 진짜 상상도 못 해가지고. 맞아, 이대 선생님이면 그냥 집에 가러 가려고 그러는데. 합격.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은 합격. 합격. 짠해. 감사합니다. 아까 빵집에서 스친 손님과의 인연이 닿은가. 혼술 때문에 외로운 나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동갑이라 경계는 더 풀어졌고, 만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마치 몇 년에 알고 지낸 사람처럼 즐겁게 얘기하게 된 연설씨.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진다.
양평 해장국이요. 예. 이거 기억해둬야겠다. 예. 대신에 이제 거기를 가면 그 사장님이 조금 쑥스러웠지만 그때 용기 내서 말 걸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재밌는 친구들 덕분에 자칫 한 번의 여행으로 끝날 수 있었던 강진이 더 특별해진다. 몰랐어 한동안 그저 줄줄만 알았어. 덕분에 이런 맛집도 알게 됐고요. 대본 없어요. 감사합니다. 장하러 왔어요. 내가 봐도 답답하겠다. 강진 유일의 갈비탕. 이번 여행 정말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엔딩 찍자. 귀여워. 강진 또 오면 다시 놀아줘. 알았어. 혼자 왔다가 친구 만들고 가는 브이로그 여기서 끝. 안녕. 안녕해줘. 안녕.